넘나 귀여운 것. 아, 수비도 하나 지울 걸. 후회된다. 근데 타격은 없애야 돼요. 이번엔 불이 좀 많네요. 물음표도 있고. 엘리트도 노려봅시다. 스테로이드 포션 소비 나왔네요. 지금은 안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근데 저기 상점이 있긴 있어. 일반 몹도 그 전에 몇 마리 잡고. 드림캐쳐. 터보 번구. 아, 이거 3개 다 갖고 가고 싶어. 자방 먼저 챙길까? 등급이 높잖아요. 몰라. 이제 냉기고체 얻을 만한 거. 빙하가 사실 제일 좋지. 뭐야 이거? 과소비도. 킬각이었나? 제귀 폭풍. 아, 나 번구 안 집었었구나. 헬로월드라도 넣어야 되나? 아이고, 냉기고체 또 안 나오면은 일단 조금 더 배째볼까? 닷. 아, 오한 나왔다. 아, 근데 오한은 소멸이잖아. 반복이랑 소비 이렇게 넣고 저거 제발 구체 관련된 거 좀 나와라. 자기력도 정상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네요.
저거 정식 출시하려고 그러나? 오한. 엘리트 못갈것 같아.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해요. 엘리트 이 정도면 잡긴 잡았겠다. 어, 냉정함 놓자. 아, 이시 저거 다 쓸걸. 오예! 뭐지? 왜 나에게 타격을 지울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지? 근데 여기서 또 타격 지우면은, 아이, 첫 턴에 좀 위험할 것 같은데. 타격이나 수비나 그놈이 그놈이야, 지워. 아, 디스크 못 산다. 기본유물 전기 하나 영창하는 거야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2층에 공격카드 안 쓰면은 난리부르스 주는 애들 있는데 그런 애들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근데 이거 반복이랑 자동방패랑 저것들 따로 돌아가지고 그것도 좀 고민된다. 프티엘을 살까 차라리. 근데 저거는 그냥 애들 좀 때리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. 디펙트는 베타에서 사용을 가능합니다. 얼리 액세스인데 베타를 운영하는 갓겜. 갓겜. 여기서 타격 하나 더 주면은 2층 가서 너무 고생 많이 할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이거 있어도 도움 안 되는 건 똑같긴 해. 자, 이중시전, 반복. 뭘 강화하는 게 나으려나? 아니, 타워니까 이게 낫겠지? 여기 고체 탄 하나.
번개구처럼 바꾸는 게 나은가? 네, 여기서 쓰면은 구멍 없어져요. 큰일 납니다. 안 없애는 게 맞았네. 그리고 죽진 않았으니까. 얘는 왜 튀어나와 있어? 전기가 적전체를 타격합니다. 아, 미모 데미지 줄어든 거 안쓰럽다. 전기억하기 쓸모 있긴 할 텐데 씁시다. 제귀 하나 더 넣고 그냥 제귀를 뺑뺑이 돌릴까? 근데 전기역학부터 강화해야 되고, 자동방패 저거 필요 없어졌네. 완전히 필요 없어졌네. 아무튼 상점입니다. 소비 왜 이렇게 늦게 나와? 아, 잠깐. 아, 제발요. 제발, 님들. 어? 새님들. 왜 일댐 들어가? 야, 잠깐만. 왜? 이제 분할이야? 너프 됐어요? 이런 젠장. 왜? 왜 놔두고 날려?
묘용. 아씨. 아니디용. 그대로 들어가는데요. 축성기. 축성기 빠따 주시바. 부적 넣을까? 되게 괜히 집었어. 자방이 반복 있을 때 일을 못 하죠. 근데 소비 쓸 때 턴 벌어주거나 아예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. 제일 먼저 축전기 강화해야 될 거고. 파지직은 지금 덱에서 필수고. 근데 저주는 대부분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어서 딱히 부적 없어도 될 것 같아요. 저주 열쇠 짚는다면 또 몰라. 2층에서 저주 받으면서 이득 볼 만한 이벤트도 딱히 없고. 있나? 네크로로미콘? 성소 딱히. 저주 열쇠 걸렀군요. 그거 잡았으면은 여기서 부적 사면 되는데. 상점 하나 더 있죠. 저에서 광기 나올지도 몰라. 강섭 쓸까? 아니야, 그냥 하나 치고. 또 같은 고민하게 만드네. 축전기 하나 더요? 늦었군요. 제거. 이렇게 부적 안 산. 오. 띠용. 오우, 어둠의 힘. 근데 누구 목을 치지? 엑스킥? 이제는 엑스킥이잖아. 내가 엑스킥을 빼면은 무슨 손해를 보지? 딱히 보는 거 없는데. 그걸 믿었어. 엑스킥. 아이 젠장. 하위모. 하위모 제기 이렇게 돌아가긴 하는데. 근데 차라리 냉정함 돌리는 게 낫지.
창의적인 인공지능도 되게 신기하게 바뀌었네. 팬더후드 너무 더워요. 아, 죽겠어요. 아, 저 턴부터 오지게 때리네. 나쁜 놈들. 아, 냉정함 먼저 썼어야 했는데. 실수했다. 아, 이것도 실수했다. 바본가. 정식 오픈이 다가오는 것인가? 아유, 이거 좋네. 재밌네, 이거. 괜찮다. 이거 덱 파워 나오겠는데? 축전기 하나 더 넣어줘도 됐겠다. 여기서 투입기 나오면 터지는 거잖아. 피해를 쓸까? 걷어내기? 걷어내기 대신 냉정함으로도 지금 대체 가능하지 않나? 택배기사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자가 소리 날래. 이게 안 맞는 덱도 아니고. 디버프 부여하는 애들한테 약하죠. 엄청. 뭐 때리면 맞아야죠. 쟤들이 이거 두 개 가져가나? 괜찮네, 이 정도면. 죽어라, 타타. 핫하. 이제 제가 두 번 맞는 거지. 신난다잉. 와, 딜 센 거 봐. 90센 들어가는 거 봐. 신난다. 버퍼 딱히 다중시전 좋긴 한데 제기 돌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. 핵밧데리 좋다. 도망다닙시다. 엘리트 잡을 수 있나? 2층 보스 잡을 때만큼 저 정도 핸드만 나와주면 되긴 되는데, 엘리트 중에 그 덜덜덜덜 두 마리 나오면은 조진단 말이야. 일단 물음표 가봅시다. 밑작업 죽었어요. 이제 없어요. 얘들 화상 넣잖아, 아씨. 아이, 서순.
서순 오케이, 우한. 근데 이거 쓰면은 배터리 바로 죽는다. 괜히 넣었다. 걷어내기 넣을 걸 그랬나? 아, 버려. 필요 없어. 빨리 소비 써야 되는데. 아, 내 플라즈마 죽었어. 플라즈마가 죽었어. 터져도 안 아프죠? 튼튼하기 때문. 내가 플라즈마를 죽였어. 그다 내기 살까? 축전기 하나 더 사는 것도 덱파워에는 도움 되겠다. 뭘 지우지? 딱히 지울 거 없는데. 광기도 괜히 들고 왔네 저거. 저거 내 손으로 집었는데 왜 들고 왔지? 광기 이거 완전 필요 없네. 아, 왜 이렇게 뭔가 지우고 싶지? 병인가? 걷어내기 안 샀구나. 그러네요. 걷어내기에 광기 넣으면 되겠다. 포션 살까? 저기 상점 하나 더 있는데 넘길까요? 네메시스 정도면 괜찮아. 왜 썼지? 미안해요. 이대로 가야 수비하지. 와, 아픈데. 화상 들어온다. 에이. 자방을 지울까?
야, 파지직 어디 갔냐? 아우. 안 나올 만해, 근데. 전기 거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. 오, 판금 케이블. 지금 덱이랑 딱 맞는 거 나왔네.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구체의 지속 효과가 한번더 발동합니다. 지금 덱이랑 딱 맞는 거예요. 아, 젠장! 진짜 얘들은 진짜 만나기 싫었어. 엎드려. 아니, 무슨 한 턴에 화상을 4개를 넣어. 말도 안 돼, 쟤들은 진짜. 아씨, 내 축성. 아, 여기서 죽는다고. 쟤들 진짜 말도 안 돼. 화상을. 아, 다시 해도 안 되나, 이거? 개 같은 게. 진짜. 얘들 때문에라도 내가 더러워서 엘리트를 피했어야 했나? 보드데카가 얘들보다 시간 더 많이 줄걸요? 얘들 진짜 시간 안 줘요. 역겨운 건데. 자가풀이 있으니까 괜찮아. 힐하면서. 아, 근데 쟤도 아우. 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어. 이거 플라즈마 빼고 반복으로 냉기구체 씁시다. 그걸 쓰는 게 맞나? 얘가 늦게 나와서 그래, 얘가. 아. 개 쓰레기 가비지 겜 트래시 겜 수준. 쟤만 일찍 나왔어도 덱을 이렇게 압축을 해도 저렇게 꼬이는데. 이거 전기 구체 얻을 수 있는 거 하나 더안 나오나? 번구 들고 가야 돼.
아니 꺼져. 아, 잠깐만. 이제 저거 써야 돼. 자가 수리. 안 돼! 괜찮아, 100개 샀어. 이거, 번개 부채 하나 있지? 그러면은, 넘어가자. 탐색이 마지막에 두 장이 나오네. 일단 들어보자. 탐색 두장 정말 든든하네요. 어쨌든 소비는 이제 써야 되고, 저거 플라즈마 발현해야 되니까. 아, 제기를 쓸까? 자동방패 저거 맨날 미안하다 자동방패야. 제가 한 서순합니다. 뿌듯. 이거 빨리 번개고체 가져와야 되는데. 아, 뭐 없냐? 하씨. 개 답답하네. 번개고체 얻으려고. 요거까지 들고 왔는데.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충분해. 반복이랑 케이블이 전격 부채에 들어가면서 계속 빙하 같은 걸로 뺑뺑이 돌려가지고 공격 수비 다 챙겨야 돼. 됐다, 됐다.
됐죠? 근데 이거 높이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. 아, 됐어. 이걸 피격하네. 서슴나. 뭔가 누가 안 잡아가냐고요? 죄송합니다. 광기 괜히 집었어. 광기가 없어도 될 정도로 영 코스트가 많았고. 오한도 생각보다 필요 없었네요. 얘들은 빠져도 됐을 것 같아. 자방이 차라리 도약이었으면 더 속편하게 쳤을 것 같은데. 반복이랑 상성이 안 좋죠. 괜찮았네요.